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미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윤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대치 중인 미국이 오늘 군사 대응 카드를 꺼냈습니다. 동유럽에 미군 3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열흘 전 8,500명 파병 준비 지시와는 별도 계획입니다. We are moving an additional force of about approximately 2,000 troops from the United States to Europe in the next few days. 1,000 soldiers that are currently based in Germany will reposition to Romania in the coming days. 직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한 맞대응인 셈입니다. 전운이 고조되면서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에너지 시장입니다. 어제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의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 BTU당 약 6,600원으로 전날보다 16%나 급등했습니다. 유럽 전체 수입량의 43%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유럽의 가스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중동산 천연가스 수입국과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오슈 각국 사이에 이거를 사마자마나 야리토리를 していますが, 외교적인 야리토리의 상세와 差し替えたいと思います. 우리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겨울에 비축량이 부족해 다른 나라에 나눠줄 상황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